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12월 생활의 미션은 현관에서 신발은 바로 넣으며 감사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병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발을 빨아 넣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독 2019년 12월 8일 주일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1장 그리스도가 사신, 2장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3장 하늘 시민권으로 살기, 4장 자족하기 원하심.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안성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본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